설탕지를 점검을 오늘 하지 않으면 토요일날 그 짓을 하고 토요일날 무슨 숙제 언제 뭐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러니까 오늘 같은 날 와가지고 요 점검이나 하고 뭐 먹을 것도 좀 변변히 차린 건 없지만 지들이 망어치 사오고 그랬어요. 아가씨 너 잠 못 잤지? 근데 지금 4시간 잡았어. 어 낮에? 그래 이쁘다 이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오늘 이거 떼어야 니네가 토요일날 뭘 돌아가. 뭐 급한 게 있나요? 아, 뭐 급한 게 아니라 원래 다 급한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특강참 문자 그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 되니? 그 화목 이거랑 수요일도 알아야 되는데 저 저게 보니까 대부분 그래가지고 특강 너희들은 상관이 없어요. 너희들은 화요일 목에 20일이나 22일날 와야 될 것 같아. 사실 하고 하려는 사람만 20, 20일이라서 60일에서 51일까지 수업할 거라 20날, 22일날 하면은 4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4주 하는 게 다행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 10일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거기 중2회도 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애들 너하고 수연이하고 해당이 또 누구니? 거기 지우만 하면 되나? 지우하고 그 린인가? 아 린 맞아 한다 그랬구나. 쌍둥이 있거든 걔하고 해서 특강 그렇게 다시 문자를 내일 다시 하면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움직여야 되겠네. 네 그렇고요. 일단은 시험지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 풀어봅시다. 자 보면요 미끄린 형을 차지하는 곳에 SNS 열어드린 베이징 아 이거는 교과서죠. 교과서 몇 과야? 4과네요. 이거는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답이 5번인가 보죠.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닐 테고요. 영영풀이 얼어 커먼 해프닝 답이 4번인가 보죠. 퀀터티는 양이죠. 하우 굿 그러면 질이죠. 그러니까 퀄러티에 대한 얘기죠. 남은 거 씹는 거, 돈이나 행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고요. 아, 이러니까 5장이구나. 그리고, 그냥 이 단어들 그냥 이것만 해도 시험, 이것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타이핑을 왜 하셨나 모르겠네. 얘는 교과서고요. 넘어가자. 어법상 옳은 문장은 이제 이걸 봐야죠. I search the internet collect as many. 이거는 교과서고요. 답이 뭐야? 3번 I made a white mask because white expresses the pure and innocent spirit of Korean people. 아 지금 이거 맞는 거구나. 맞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고 I realized it had become very modernized 라는 거죠. I practiced greetings in Chinese. 분사구문 돼야 되죠. 호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A classmate of mine used red. 카마가 나와서 휘치가 돼야 된다. I was impressed 사람이면 ed가 나오고 그러니까 ing ed가 나오지 않는 시험은 없다. When I visited the Great Wall in China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밑에는 5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The third wave is a book that prepared 이거는 신문 이럴 테고요. 토플로를 높이 평가하는 한국의 한 평론가는 인간이 인공지능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가 곧 꿀다 말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 The second wave took place in longer period of time than the first. 아, 이건 뭐, 보자마자 기억이 나고요. 서술형이 저기서. 전문장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전문장이 서술형이냐? 전문장이 뭐가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했더니만 티네?
근데 얘들아, 내가 이 전체 영자 신문에서 T가 몇 개 안 돼요. 많지 않아요. T네요, 다행히. 어우, 큰일 날 뻔했네, T네. 그러니까 별게 없는데. 솔직히 별게 없어요. 근데 하도 다른 것들이 별게 없어서 이게 T인가 봐요. 근데 100%네요. 맞냐? 나 혼자 신난 거냐? 맞지? 찝어준 게 나온 거지. 100%죠. 여기서 틀린 거 있는 사람?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요? 부분에서 맹목상 낱말했음이 적절하지 않은 거? When Phyllis Fogg appeared in the large drawing room. The closet. 아, 이거 그거다. 교과서의 그 supplementary reading 아니야? 이거는 여러 번 읽어보면 나오는 걸 답이 2번? 아, 이거는 내 기억에 빨간색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이게 4과의 서포멘털이지. 오른쪽 아래 여기네. 어, T네요? 이거지? T인데 careless 나왔네? 이런 건 100%라니까요? 이거 T였어요. 뭐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것들은 마더텅 같은 거에서 다 해결하고 가는 거지. 고등학교 돼가지고 마더텅을 하자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도 연락이 왔고, 아까는 또 중학교 2학년 학생 중간고사 보거나 기말고사 보고 나니까 연락하는 것 같은데 다 괜찮은데 보니까 학교가 복자회 중이라 그래서, 복자회 중인데 보니까 교과서가 달라요. 그래서 어, 안 됩니다. 수업 지금 있는 학생들 팀이 교과서가 3개라서 제가 중간 기말고사 대비할 때 되게 힘든데 새로 교과서를 더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어우, 내가 두 번이나 겪어봤지만 도저히 못할 짓이라. 근데 연락이 오는데, 그, 이제, 어머니도 문법 그렇게 얘기해 주시대. 아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문법 되게 철두철미하게 되게 잘 가르치신다고 막 소개받아가지고 그러던데. 얘는 모의고사예요. 몇 번이야, 이거? 이게 왼쪽이죠. 이게 무슨 그거 아니야? 무슨 incomplete 나오는 거 아니니? 이거네. 이거죠. 첫 문장이 T야? 뭐가 있다고 T야? 근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걸 찝어준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거나 찝어주고 그랬는데 뭐 찝어준 게 별로 없는데. 열심히 내셨네. 답은 뭐야? 4번이야? 맞아? 아, 대답은 해야지, 아가씨들. 꿀먹은 벙어리 엄마. If they no longer accept the substandard. 잘 못하는 애들이네. 그쵸? 근데, 이건 있네요. 이건 있네요. 이건 빨간색이 안 돼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만, 이거 지금 여기 데이들이 다 개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뭐 빨간색이 안 돼. 근데 내용적으로 이게 지금 이거 수업하면서 했단 말이야. 90%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맞니? 서포트 다음에 얘하고 하고 티처스하고 그 위에 얘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쁜 문제 아니죠. 나도 이거 보면서 이게 대가 누군지를 얘기했었으니까. 빨간색으로 안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은 We have a tendency to interpret events. 이게 모의고사인데 오른쪽인데. 그쵸? If we have a tendency. 오른쪽에 있던 거죠? If we have a tendency. 아닌가? 며칠 안 했다면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 이거 어디 있는 거냐? 모의고사 아니냐? 이거네.
오른쪽 맞네요. 바로 앞에 있었구나. 근데 뭐 If we have a tendency to interpret events. 아, 이거 별표 돼 있는데 세상에. 아, 이 수연이가 한 말 이거구나. 서술형에서 선생님이 찝어준 거에서 나와서 신기했어요란 말 이거구나. 이거 100%인데요. B는, 아,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에 달랑, 이거 하나 때문에 문제 된 거 짐을 다 한 거야? 100%인데요, 100%? 이거 서술형이구나. 야, 이거는 얘들아, 빨간색의 문제를 넘어서 별표까지 돼 있잖아, 지금 이거. 연결해가지고. 어디서 수업시간에 뭘 먹고 있어, 저게. 아, 내가 먹으라고 했구나. 아, 너무 비우는 것처럼. 그래야 빨리 넘어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얘들아, 이거. 저, 뭐, 운이죠, 뭐, 다. 내가 뭐, 니네 학교 시험지 본 것도 아니고, 운인데, 희한하게 맞으니까 나도 되게 신기하네. 별표 돼 있어서. 에보니 앤 아이보리 교과서죠. 재미없는 삼과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돼, 얘들아. 중간고사 때. 니네 나중에 2학기 중간고사 할 때 저 시험지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더라. You just heard Ebony and I. 이거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고. 여기 되게 허접하던데. 그래서 뭐. 답이 뭐야? 어? 3번. 그러면은 The Black Keys on the Piano. 와, 아, 이거 아마 표시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너무 쉬워서. 그럴 것 같은데, The Black Keys 어디 있어? 빨간색 안 돼 있어. 아, 너무 쉬워서 이거 빨간색으로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얘는 빨간색이네. 원스라고 해야 되는. 얘가 더 중요한데, 얘보다. 얘보다. 야, 이건, 아유, 이걸 90%라고 해야 되니? 이거 진짜. 이건 내가 맨날 강조했던 거잖아. 얘 다음에 단수동사, 복수동사 나오면은 얘의 반대가 답이다. 그거 아니야. 아유, 뭐 90%라고 써야죠. 내가 필기를 빨간색으로 안 했으니까. 근데 평상시에 강조한 거라, 이거는. Using piano keys 이런 거 다 애들이 동가로처럼 여기 다 되어 있네. 빨간색으로. Since니 뭐 대문이 이런 거 큰 거야. We have to combine them. Combine 다음이니까 뭐. 얘는 또 교과서에 Heal the World. 와,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게 있는갑다, 야. Heal the World is a song from Michael Jackson's hit album. 이거 왼쪽 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인데 뭐 is a song from what said to be proud to compose and have a com 이거 T 아니냐? 이거네. 이거 T잖아. 이거 얘 때문에 T 아니야 이거? 에휴, 저것들이 한번 나 없이 시험을 한번 치러 봐야 저것들이 점수 몇 점 나와보고 틀려봐야. 선생님 그거 안 해줘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아, 이건 뭐 할 말 없죠. 얘는 how children how to help겠지. 아, 이것도 빨간색 돼 있다 얘들아. 아, 얘 뭐 이거 아마 다른 월봉고에서 성적 좀 안 나온 아이들 중에 이 사실을 알면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목매서 연락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애는 왜 안 되나요? 중학교 때 저랑 수업을 안 해서 그렇죠. 아니 아직 시작인데 뭐 Don't have those samples. 이거 저건 내가 뭐 대단하게 뭘 한 것 같지 않은데 아무 기억이 없는데. How so many people don't 이거 T 아니냐?
어라? 이거 바꾼 거니? Because I realize how some, 아니구나. People have, don't have those simple things. 근데 이 문장이 T고요. 여기는 그냥 those가 좀, 이게 things가 나오는데 those를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표시를 한다는 게 우습지 않냐? things가 나오는데 그럼 대시겠니? those지? 근데 이게 왜 시험 문제가 가는 거지, 이게? 야,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야? 지금 얘도 지금 땡땡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야? 그리고 참고로 얘는 T야, T. 이 동영상을 니네 부모님이 보셔야 돼. 인터넷에 올릴 거구나? 니네 부모님이 보셔야 돼. 왜 저 사람이 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맨날 짜르네 뭐니 헛소리 하면 돼. 애들이 왜 안 나가는지, 왜 고3까지 가는지 보셔야 된다니까? 이건 뭐야? 얘가 몇 과냐? 3과냐, 4과냐? 3과지. 3과의 서포멘토리지, 이거. 뭐야, 이거.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장소에서 그의 처를 가지고 왔다. 이거네. T 아니네요. T 아니에요. 근데 뭐 어쩌라고. 영작하라고? A 중,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는 their appreciation이 되고요. 그들의 감사를 표시한 거고요. 여긴 appreciation이 빨간색으로 박스되어 있어요. 물론 빨간색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 T예요, 심지어. 얘는 T예요, 심지어. 얘는 100%고요. 그 다음에 저거 하라고? 영작하라는 건데 얘는 T는 아니에요. T는 아니고 빨간색만 좀 있어서 얘하고 얘하고 시차라는 게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시험 낸 거 아니야, 이거 지금. Where라고, 빨간색, 그쵸?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해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T는 아니네요. 아니 다 그런 거 하면 다 T를 해야 되더라. 그건 뭐하러 이런 수업을 들어? 그래서 He took his cello to the spot where the people had been killed. 이거 뭐 아 변형하라고 killed 이거 만약에 이거 가지고 요 부분이 이게 시차거든. 얘하고 had been killed 하고가 연결해서 시차 그리고 where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이 red로 돼 있단 말이야. t는 아니니까 90%라고 합시다. red는 아니, 저 t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거를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봤다면 아마 틀리죠. 틀린 거 있는 사람 얘기해줘. 틀린 거 있는 사람 얘기를 안 해. 어? To the spot 다음에 where 나와야 돼. 이거를 어떻게 썼다고? 맨 마지막에? 어허. 이게 take something to me. take it to me. 그거 나한테 가져와. 그렇게 돼야 되는 구조인데. 방언이가 이거. 이거 부분 점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얘가 to the spot and 뒤에 저게 T였으면 아마 맞췄겠죠. 아쉽네. 그 다음에 얘는 언급되지 않은 것은 as you know the modern 이거는 신문이고요. 참 애쓴다 진짜. 답이 뭐야? 2번이야? 답이 뭐야? 2번?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져. 소리가 안 들린다. What were given to participants of ancient Olympics? 아, 이 위에 그 부분이 없구나. 그거 무슨 올리브오일하고 올리브 레이스인가 뭐 해가지고 머리에 쓰는 월기관 이거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이 여기 없구나. 안 들려. 아, 참가자구나.
아, 나도 지금 착각했는데. 너도 그거 착각했지. 위에 그거 있잖아. 올리브 오일하고. 아, 씨. 정말. 나도 이거 시험 봤으면 이거 뭐야 하고 틀렸다고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실수야, 이건. 영어가,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너도 틀린 거야, 이거? 너는 이거 썼다고? 여기에 fit 여기가 트립 이게 무슨 그 저기 막 그 그 트로피 같은 거 아니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징들 있는가 보네요. 여기 어디 가로 해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 이거? 여기 있는데 왜? 다음 문장이 이거잖아. 그것이 나타낸다고, 특징으로 한다고. 트리오폰인가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 이 이트가 얘가 얘인데 결국은. 에이피에 들어가 얼마지 형태. 어휴, 애쓴다 진짜. 홀드, 얘는 게임즈가 홀드가 되면 안 되니까 수동태가 돼야 되고, 얘는 홀딩인가 보죠? 얘가 이게 있으니까 홀딩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워헬드고, 얘는 홀딩이고. 여기엔 별 표시 없었을 것 같은데.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워헬드라 수동태고요. 홀딩은 아마 여기 있는데 분사구문이고 별 표시 안 돼 있네 이거. 틀린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요. 뭐 워즈? 아하, 이거 부분 점수 있으려나? 근데 아이씨,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복수인데. 좀 안타깝네. 저걸 실수라고 해야지, 저게 실력이라고 하기는. 얘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몇 번이냐, 저게. 왼쪽이죠. 이거네요. 여기 이건데 얘는 뭐냐. 여기 들어갈 말 이게 뭔데. 그러나 when essential resist temptation to win in a dishonest way. 이게 천공가에는 이게 honest냐 dishonest냐 나왔었는데. 그거 동영상 있는데 니네. 그쵸. 다른 거에는 다 단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얘는 dishonest를 honest로 한 게 천고시험에 있었는데 dishonest way. 그 다음에 나올 말 they can develop positive activity that lasts a lifetime. 빨간색만 두 군데 있지 T는 아니네요. 삽이라고만 돼 있고 이 문장이 삽이라고만 돼 있고요. T는 아니네요. they can develop positive activity. 근데 이건 뭐 어렵지가 않은데 왜?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틀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읽으면 다 맞을 것 같은데 얘는? 틀린 사람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자.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책 뭐 시험지가. This week is not found only in use, however. 어라? 이거 그거 아니야. 순서 문제를 삽입문으로 낸 거. 이거. 이거지. 이거 참고도 나왔어. 어?
야, 니네 그 동영상 봤잖아. 야, 청구 애들한테 이게 내가 이거 수업할 때도 얘기했어요. 걔네가 중간고사 때 디스가 들어간 거를 내가 사부로 안 찍어준 게 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가 되게 아쉬워해 가면서 이번엔 디스로 나온 거 다 순서로 사부로 해야지 막 했는데 이거는 순서 문제인데 사부로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도 그렇게 낸 적이 있고 문법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법 사항을 가지고 문법을 낸 적도 있고 근데 이건 나올 수 있는 거다. 심지어 마지막 문장도 순서 문제로 나온 거다.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0%네요. 100%. 이건 내가 찝어준 거가 청구에도 나오고 너네 학교에 나온 거고 보는 눈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100%고요. 이거 순서 문제를 삽입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학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학교 선생님 중에 설마 이거 무슨 이 뭐야 변형 문제 이런 거 막 인터넷에 있는 거 알거라? 근데 그런 데서 이런 것까지 생각했겠어? 이러면서 신났다고 만든 거죠. 다행이네요. 얘는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아, 이건 오른쪽 페이지인데? 질병, 이건 다른 학교에서 안 나왔어요. 이거네요. 이거면 순서가 안 되겠지? 순서 문제인데. 내가 보는 눈이 안 좋은가? 그러니까 나는 Th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가 삽이고요. 얘는 곧 다 아예 없어. 어디야? 아이씨. 이건 뭐야? Recognition of this. 이건 별표까지 이거 삽으로 나올 거다. 이게 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죠. 이게 100%고요. Dr. Searches, 이거는 별 표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네요. 별 표시 없었고요. Many cities have experienced epidemics. Many cities epidemics. 이거네요. 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해가지고 했는데 요 부분을 찝은 거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요걸 찝은 거고 요걸 찝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웬만한 문장들은 여러분 읽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 맞추지 못했네요. 그건 뭐 어떻게 하니 다 사람이. 와 끄면 덥고 왜 틀면 춥고 그래.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왼쪽이죠. 애기들 나오는 게 순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얘는 왼쪽이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주제 그건 뭐 상관이 없잖아. 내용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문제도 아니고요. 여긴 틀린 문제 있는 사람.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 아니, 써야지, 이거.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 그 다음은 이거는 Sound and Light Traveling Waves. 이거는 왼쪽이죠. 아이고. 자 근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 소리 현상에 대해 자주 주어지는 비유는 작은 돌멩이를 통한 것이다. 이거네? 티인데? 여차여차 귀찮으면 이거 티로 그냥 외워 뭐 이런 식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아니야? 이거네요. 야 너네 정말 얘 니네 정말 그대로 낸 거지? 맞아? 뭐 틀렸어? 응. 아이 참나. 오늘 에너지 업데이트. 아니요 에너지 업데이트 아닌데? Often given for sound is that of 이렇게 나가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영작을 내면 이거 가만있어 봐. On analysis of that 소리 현상에 대해 자주 주어지는 비유는 On analysis of that
open than given. 소리 현상에 대해 종종 주어지는 것의 비유는. 아니에요. 이건 대시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거나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지금 which is가 세약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an analogy of that which is given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주어지는 그것의 비유예요. 해석이 이렇게 돼요. 어부대시 들어간 걸 맞았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것은 비유는 얘는 던지는 것이단데 이건 해석 이상해요. 얘는 그 비유는 던지는 것의 비유이다. 이거 명피예요. 여기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음파가 오면서 사람이 퍼지는 것처럼 파장이 충을 벌써 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집에 어디야? 소리와 편을 이동한 소리 현상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비유는 작은 돌멩이를 고요한 연못 속에 던지는 것이다. 이거 그냥 써서 그래요. 이거 지금 의역한 거거든. 이거 의역한 거고 직역은 그렇게 안 돼요. 의역해서 그런데 의역한 걸 넣어놓고 지금 영작하라 그랬으니까 저거 지금 이상한 거라. 이건 의역이에요. 이거 그대로 써놨어 지금 보니까 이게 해석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원문 기준으로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그 말이 돼버리는 거야. 형성이 돼버려.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게 대시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해석이 달라져. 이렇게 되면 해석은 소리에 대해서 종종 주어지는 비유는 자그마한 돌을 던지는 것의 비유이다 이렇게 돼야 돼. 원래 직역하면. 근데 의역을 해놓고서는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 문제가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얘는 해석상 말이 안 돼요. 나쁜 문제. 이거 모의 해석이 의역인데 직역으로 오해하여 오다 유도. 이게 의역, 이게 모의 의역이 모의 해석, 이게 원문 모의 얘가 모의 해석 원문인데 여기 의역인데 직역으로 오해.